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내일 열립니다. 여야는 회담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 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세 차례 실무회담 끝에 일정과 형식을 정한 이 영수회담 이제 내일 진행이 되고요.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두 분께 협의의 과정 그리고 분위기까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1시간 차담회이고 독대 가능성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의제에 대해서 조율은 안 했지만 지금 그 제기할 쟁점이 어떤 것인지를 대체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원활한 그런 영수회담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지만 들고요. 그다음에 독대 가능성도 있을까? 과연 이제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어떤 인식을 남겨주는가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배종호 회장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시로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영수회담인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2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이제 영수회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잘못됐고 그런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꽉 막혔던 좀 정치가 뚫리고 실종됐던 좀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왜 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만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이번에 영수회담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전망을 하기를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안해서 만나자고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 여론조사 갤럽 기준으로 23%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 갤럽의 여론조사가 23%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면 긴급회동을 제안하지 않았다라는 추론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지금 2년 만에 첫 회동을 하는데 그러면 진정성 있게 좀 만나야 된다. 이 진정성의 첫 걸음은 제1야당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 이걸 그대로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배석자까지 더해서 4대 4 회담으로 진행이 되고 앞서서 이제 독대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독대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인가 그 부분도 좀 많이 관심이 모아지거든요. 독대를 만약에 한다면 사실 이게 가정법입니다. 독대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만약에 한다면은 다른 그 세 명이 같이 협의할 수 없는 좀 더 민감한 사안이랄까? 뭐 그런 얘기를 독대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가능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깊이 있는 속내를 서로가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총선에 민의를 전달한다라는 이유로 지금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또는 그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25만 원을 선별적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주장을 내려놓을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당장의 민생은 의료 갈등과 그다음에 총리 인선에 대한 민주당 대표의 이해와 협력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정치적인 제스처로 독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아마 독대를 해가지고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2년 만에 처음 열리는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그 영수회담 자체로도 의미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담 시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 길지가 않아서 독대를 한다고 한들 이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뭐 충분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뭐 회담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차담이거든요. 예. 오찬이나 만찬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1시간이 굉장히 밀도감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다 저는 다뤄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의제와 관련해서 사전 조율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한 없이 모든 의제를 다루겠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크게 다섯 가지 의제가 다 다뤄질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민생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줘야 된다라는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5만 원 그대로 다 받기보다는 일단 뭐 금액을 조정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보편적 지원을 돼 있는데 이걸 취약계층으로 선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여튼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특검입니다. 일단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뭐 축소 외압 의혹 이것과 관련된 특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독대가 이루어진다면은 독대하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라든지 어떠한 어떤 표현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4월 10일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전달하겠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본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다섯 차례나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된다. 동시에 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 전달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의정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의정 갈등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총리 인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리가 인선이 되지 않으면은 불안한 국정이 계속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리 인선 문제를 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92대 108석으로 지금 총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야권에서 사실상 동의를 안 하면은 총리를 임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것인데 일단 이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대로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내일 회담의 전략을 다 세워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독대가 굉장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또 독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총리 인선 문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면 독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독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회담 시간은 예상보다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다변가예요. 보통 얘기를 하면 뭐 본인이 한 90% 이상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데 지금까지 입장은 나는 일단 듣겠다라고 했는데 독대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도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예상하는 1시간에서 1시간 뭐 30분보다 만약에 첫 번째 만남이 잘 된다면은 독대까지 이어진다면은 굉장히 긴 그런 회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두 분께서 의제 그리고 분위기까지도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지금 만남을 앞두고는 여야가 주말 동안 계속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내는 입장은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총선 결과에 윤 대통령이 화답하는 자리다.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여기에 좀 담겨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좀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배협 회장이 말한 이 의제들을 과연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까? 성과가 있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제가 이미 답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게 한 번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정말로 야당도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동반자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이 정상 간의 영수회담이 정례화되기를 원한다면
좀 더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민생 이슈를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당장의 현안으로 떠오른 의정 갈등과 총리 인선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민의를 충분히 전달하겠다 해가지고 의제의 조율은 일단 패스했으나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지금 의제와 관련해서 전부 언급을 하겠다라는 지금 그 입장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그 강경 지지자들을 또 의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이런 의제를 제기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라도 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포함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독대가 이루어진다 해도 사실은 의미 있는 결과물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국가와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라면은 양쪽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서로가 회담을 해서 성사시켰을 때 서로 플러스가 될 가져갈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정치상의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이 영수회담의 내용이라든지 성과와 관련해서 제로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다 제기하는 것이 내가 이긴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범죄 피의자였으나 민생을 생각해서 내가 2년 만에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만났는데 결국 민생과 관련해서 해결된 것이 없다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그 유연성이 필요한데 과연 이 두 정치인에게 유연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내일 결과를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협회장께서 의제를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뭐 협치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운 협치에 시동을 걸어서 예. 정치를 좀 회복을 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서 정치를 복원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자신의 임기를 채우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야당하고 대립각을 계속을 해가지고 강경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30% 지지층을 유리하는 것이 본인이 앞으로 나머지 3년의 임기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하면은 회담이 사실상 결렬에 가까운 그런 알맹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선택의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강경 보수 세력의 일부에서는 이 후자 그러니까 굉장히 야당과의 교착 상태를 계속 끌고 감으로 인해서 보수 세력의 30% 지지를 끌고 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나머지 국정 운영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갤럽에서 1% 반등했습니다만은 지금 23%까지 떨어졌거든요. 사실상 25% 미만까지 떨어지면은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어요. 이유는 지금 25%가 국민의 4분의 1인데 4분의 1의 지지도 못 받는 그런 대통령이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92석인데 그 야가 여기서 8명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면은 바로 탄핵의 의결 종족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해병대 최상병 사망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에 동의하는 사람이 지금 벌써 국민의힘에서 조경태,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20%가 무너지면은 제가 볼 때는 국정 장악 능력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탈세력이 더 늘어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탄핵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우리가 부정하기는 좀 어렵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이재명 대표와 만난다면은 정치를 정상화하고 협치를 하는 그런 만남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담아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안들을 상당 부분 특히 민생에 있어서는 그리고 국정 운영 방식을 좀 바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뭔가 성의 있는 그런 답변을 내놔야 된다.
라는 좀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의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양측 모두 공통적으로 이제 내세우는 게 민생이지만 이 민생 현안이 또 양측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원활한 합의까지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앞서서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의료개혁 그리고 총리 인선에 좀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그 기본적으로 민심을 전달한다 그랬는데 민심이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야당에서 판단한다면 쉽게 협조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의료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대 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야 간에. 예. 그리고 지금 의사 협회라든지 의대 교수라든지 지금 상황이 자꾸 악화되는 그런 기로에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를 봤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의회 안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좀 유연성을 발휘하고 그거는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자체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권을 노리고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영수회담에서 결국은 그런 민생과 관련한 실질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은 채 계속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여당이 인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그리고 강경 그 개딸 지지자들을 인식한다라는 그런 판단을 유권자들 사이에서 하면 본인의 대권 과도도 그렇게 밝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겨우 24%밖에는 안 되지만은 지지자들이라든지 또는 대한민국 정치의 균형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탄핵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고 그런 일을 반복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총선에서 이겼다 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생각하는 대로 이 사태가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한 희망적 관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은 그런 실질적인 이슈에 대해서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과 더해서 최상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일단 공수처장을 지금 이제 지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것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7월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런데 그때까지 안 되면은 특검의 문을 열어놓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유연한 답변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사과하라 그러는데 물론 특검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했으나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쟁점, 법적 쟁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과연 이게 국가 실리에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도 본인이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실은 야당 대표에게 설명한다라기보다는 결국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얻는 것이고 또 야당 대표도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한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그동안의 그 이미지를 그 고쳐나가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잠깐만 좀 첨언을 하면 네. 내일 제 회동의 결과물과 관련해서는 저는 최소한의 결과물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내일 회동을 제안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회동을 제안한 배경은 4월 10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그럼 왜 만났나? 그럼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구나. 앞으로도 기존의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자신의 기존의 국정운영 방식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무모한 선택은 좀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동이 있기까지 사실상 계속해서 의제를 가지고 서로 삿바싸움 하면서 결렬 위기까지 갔지만은 이재명 대표께서 오케이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의제에 대해서 어떤 뭐 합의 없이 조율 없이 지금 만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다 던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공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그런 회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형식이든 최소한의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물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첫 번째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 규모라든지 그리고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땐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의정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구성하고 있는 의료개혁 특위는 좀 안 된다. 야당도 참여시켜라. 그래서 4자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주기 뭐 그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총리 인선 문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제1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인사의 문제는 제가 볼 때 두 분이서 만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독대가 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독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뭐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민주당에서 비토하고 있는 사실상 박영선 전 의원 카드는 뭐 완전히 물 건너간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당 상황 바로 이야기를 해보죠. 국민의힘은 이제 관리형 비대위로 좀 가닥을 잡은 상황이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3일까지 추천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사실 거론되는 인물들이 고사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쭉 나오고 있고 물론 보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지금 당 분위기 좀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더라도 예. 몇 달 하지도 못하는 데다 관리형이라고 하는 것이 비대위원장이 어떤 주도적인 그런 어떤 혁신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경륜을 가진 그 다선 출신의 정치인들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관리형을 강조하는데 지금 새로운 지도부를 뽑고 쇄신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과연 그 전대 룰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손보지 않고 그냥 관리형으로 현재의 지도부를 다른 지도부로 그냥 이전시키는 거에만 관리를 하는 그런 목표로 비대위원장을 한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그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전격적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지율에 별로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바로 대통령을 바치고 있는 여당이 정말 그 굉장히 그 전격적으로 혁신을 하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이 좀 더 어떤 그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되 정말로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할 말을 하면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 왜냐하면 그 자체가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이해와 그다음에 지원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보여주는 게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평론에 좀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그렇죠. 일단 총선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대위를 꾸리잖아요. 그러면 이 비대위가 총선 참패 담긴 민의를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계속해서 관리형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실상 뭐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나오든 혁신형 비대위원장이 나오든 별로 할 일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임기가 두 달밖에 안 되거든요.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대표 선출 규정을 바꿔야 돼요. 당초에 이제 70대 30으로 돼 있는데 지금 100% 당원으로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친윤을 통해서 친윤이 낙점하는 그런 당대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국민의힘이 변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되든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 규정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 50% 해서 친윤의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그런 국민의힘 그리고 건강한 당 정관계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는 그런 국민의힘이 돼야만이 결국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비대위원장에 아무도 지금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이유는 두 달밖에 안 되고 실제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면은 지금 뭐 5월 3일 날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 새 원내대표가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뭐 비대위원장도 겸할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원내대표 얘기해 주셔서 이제 여야가 새 원내대표 사령탑을 또 선출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들을 보면 국민의힘은 도로 친윤당 또 민주당에서는 친명 중에 친명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글쎄요 이번 새 국회 역시 계속되는 대치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치 국면이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지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지금 탈바꿈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뭐 대표를 지금 연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별로 유례가 없는데 원내대표를 원내 그 의원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국회의장 하겠다는 사람들이 중립은 그냥 그 선반위에 처박아 두고 누가 찐명인지 선명성 경쟁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양태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다수를 그 선택해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그러면은 그 소위 국민의 대표로서 그 도리를 다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만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은 오히려 친윤의 그런 탈피, 친윤으로부터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지금 그 다수석을 점하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점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선된 국민의힘의 이제 당선인들이 결국은 이제 새로운 그런 그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동안의 친윤 내지는 친윤 호소인이라는 그런 그 딱지를 붙이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비밀 투표인 만큼 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으려면 그리고 민주당과의 비교 우위와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성이 필요한데 지금 그 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의 당선인들이 뽑는 거는 맞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도로 친윤당 그리고 또 친명민주당 이거를 같은 조에 올려놓고 똑같이 평가하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참패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찐윤이라는 이철기 의원을 지금 뭐 원내대표로 해가지고 나경원 대표를 만든다겠다는 그런 뭐 나이 연대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총선에 담긴 민의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제 매우 오만한 태도고요. 그런데 이제 친명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박찬대 의원이 사실상 지금 뭐 단독 출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찬반 투표를 하는데 이건 좀 다른 게요. 지금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책임 정치 차원에서 그럼 내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국민의힘도 그러고 또 민주당도 그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역동성과 다양성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과감하게 이런 뭐 주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비주류들의 좀 용기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좀 용기 있는 비주류들의 모습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용기 있는 비주류들이 전부 지난 그 총선의 공천에서 거의 뭐 혁신에 미명하에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 단독 출마했다 그러는데 출마하겠다고 손들었다가 스스로 접은 사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도 두 사람이나 있는데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클 때는 이 국민의힘을 포함해 갖고 도덕적 해이에 빠졌습니다. 상대당이 이재명이니까는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러다가 이번에 총선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역으로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다수석을 점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만약에 교수님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도 책임 정당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 중심으로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또 그런 변명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의 여부에 하고 관계없이 이게 과연 생산적이고 건강한 정당이냐라고 볼 때 정말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양비론자는 아닙니다. 짧게 제가 짧게 얘기를 하면요. 지금 이번 총선이 프레임 전쟁 아니었습니까? 지금 정권 심판 또 야권 심판 이 두 가지 프레임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은 정권 심판을 택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거꾸로 지금 민주당에 비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 그리고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